문재인 정부가 주택은 네. 이제 더 이상 경기부양책이나 투기수단이 아니고 네, 네. 이제 주거복지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으로 전환을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아까 어떤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냐면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투기 대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생존권의 일부인 주거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주택정책으로 방향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우리 박 선생님하고 제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네네. 투기 수요가 일어난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점은 동의하기 좀 투기 수요가, 투기 심리가 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에요.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왜곡이고 여기서 실패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인가요? 네, 이 정도 되지만 96%.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가 넘습니다. 강남에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남을 다 콘크리트로 덮어도 아마 강남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어떤 왜곡된 투기 시장을 놓고 여기다가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오랜 세월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긴 그건 토건 세력의 논리라고 저는 봐요.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시장이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도 시장이다. 투기도 그 수요를 만드는 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투기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강남은 계속 규제 때문에 공급을 그 억제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옆으로 자꾸 번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330만의 이 그 주택 소유자 가운데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2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어떤 가격을 올리는데 촉매제 역할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격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움직여갖고 이 가격을 거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수요를 찾아 들어가는 많은 수요자들이 있다는 거죠. 서울에 특히 그 집을 원하는 사람들을 다 투기 세력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